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라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셋째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임을 우리가 상세히 상고하였으니까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않겠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특사를 말할 때 쓰는 용어도 아포스톨로스래요.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곳인데 그리스도 대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전도사나 또한 성도들일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종이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할것 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보냄을 받은 특사로 가게 되면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이 능히 존중함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가하느냐? 본문 6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 장로들은요, 그 베드로 사도도 장로라고 자신이 장로라고 하고 있고 또한 사도 요한도 자신이 장로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할 자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않겠다, 존경받지 않겠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든지, 또한 뭐 학교에 다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있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두 번째는 오직 바울 일행은 유순한 자 되어 어미가 자녀를 기름같이 사역을 하였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서 유모가 위탁받은 남의 아이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유모는 젖먹이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듯이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 되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요. 이렇게 사랑의 수고, 바울 일행을 본받아서 이들도 주님과 바울 일행을 본받아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하고 있어요. 쓸 것이 없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친히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하면은 그들의 목숨까지 성도들에게 주기를 즐겨하기까지 사랑하였대요. 본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생명까지 그들에게 주기를 즐겨하였대요. 사실 사도들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으로 순교의 제물, 헌신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보면은 초대교인들도 말이에요, 정말 수많은 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주님과 이 사도들을 본받아서.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순교자시잖아요. 백남영 목사님. 이 복음교회 교단을 최태영 목사님이 세울 때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교회는, 이 복음교회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교단이래요. 다른 그 교단은 다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이 복음교회 교단은 자생된, 우리나라에 자생된 교단이래요. 서울에도 있고 뭐 각 도마다 제주도까지도 이 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을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만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죽는데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희생하면 산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믿음이 훌륭한 제자들에게 증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따라올 자들인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따라올 자인 것을 알고 믿음이 형편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믿음이 형편없는 자잖아요. 믿음이 형편없는 자에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게도 할 수 있어, 급해,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서 신이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네 등어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는 온실 속에 자랐거든요.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실 속에 자랐고. 아, 결혼하니까 그냥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이 버디발의 가정에 가니까 형통하였던 것 같이 그냥 형통한 복을 주시더라고. 형통한 복을. 그 온실 속에 자랐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말재주가 있어요. 글재주가 있어요. 뭐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대성통고가 그야 이 말씀만 하시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이 왜냐면 생명의 길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직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죄를 다 사여주셨어. 너는 의로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성령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개처럼 날 수가 없어. 나는 나이니까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가 다 달라 크기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순한 자 되어서 어미가 자녀를 가름 기름과 같이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던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본문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밤과 낮에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그 업은 장막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장막 만드는 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급자족하면서 연약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말해요,
세상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완벽히 준비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이렇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마땅히 교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것 잊어버리고 주의 일만 전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하에서 보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는 연약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도와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이 돼가지고 1990년도 7월 15일 날 담임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사례를 받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원래는 15년 10년 동안 사례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빚을 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제가 사례를 받기 시작한 거야. 사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 목숨을 바친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은요, 더욱더욱 정말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돼요. 네 번째는 바울 일행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희도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울 일행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이 마음 중심. 그래, 절대로 잘못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어찌 피하여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낯을 어찌 피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동 일거일동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고민을 하느냐?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그냥 뭉기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우느니라. 여러분, 남을 실컷 전도해 놓고 나서 자기는 말이에요, 지옥 갈까봐 영벌에 찰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귀한 그릇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냥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의 일행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의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자요. 바울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데 이번에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권면도 받고 훈계도 받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 걸어갔을 때에 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위로의 말씀만 듣기를 원해. 복복복복, 구원구원, 평강평강.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 위로, 경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잖아요.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자가 누구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의롭다움을 받은 자녀예요. 이가 행복자예요,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증가하고 있어요. 행복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에 일한 것이 없이 어떻게 아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를 누리고 살아도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학문과 지식이 많고 이 세상에서 똥똥 잘 사는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자,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 영벌에 처해요. 여러분, 거기서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내 영혼이라는 게 내 육체와 똑같아. 여러분, 내 육체와 똑같아요. 그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영생, 영벌. 아, 죽어버리면 괜찮아. 그런데 살아있어. 일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대. 우린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은 자에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지 않았다. 육체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야. 우린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근데 주의 종들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타며,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지옥 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면 끝장나는 거야. 뒷구멍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면 끝장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루속히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럼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이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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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